자, 무게중심의 활용입니다. 무게중심의 활용 부분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알아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선뜻 봤을 때잘안 보이는 도형 하나만 내가 얘기해주고 내가 얘기해주고 힘들어서 막 입이 꼬여. 발음이 안 좋아, 요즘. 자, 하나 봅시다. 여기 평행사 변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에이씨. 자. 평행사 변형이니까 이놈아랑 이놈아는 평행하겠네. 그다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또 평행하겠다. 그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게 평행사 변형. 벌써 이 질문 아니죠? 평행사 변형 A, B, C, D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A, C랑 이렇게 연결하는 대각선을 그려보니까 삼각형이 두 개가 나와 있다. 이해갑니까? 삼각형 두 개. 그 다음 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꼭지점 A랑 이 삼각형 봤을 때 꼭지점 A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중선은 대변의 중점에 갖다 연결하는 거였죠? 중점을 M이라 했을 때, 이렇게, 아이고, 이동, M 이동. 여기다 이렇게 그려보자. 또, 이 삼각형 봤을 때 A의 대변의 중점 N이라고 쳤을 때, 요렇게 그어보자.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열어놓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 바로 B랑 D랑 오케이. 잘 연결을 하면은 삼각형 두 개가 보여야 되고 중선 하나가 보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즉 사각형의 성질 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내야 한다 이거야. 바로 뭐냐? 변 AC, 대각선 AC와 BD, 평행사 변형에서 대각선의 성질 하나 있었죠. 바로 어떻다? 길이를 이등분한다. 이등분한다.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 AC를 BD가 이등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AM은 중선이기 때문에 요놈이랑 길이가 또, 요 놈과 요 놈의 길이가 같고. 그렇다면, 삼각형 ABC를 봤을 때, C를 봤을 때, 변 AB, 변, 요 만나는 종을 O라고 하잖아요? 변 BO, 어라? 중점을 연결하는 중선이 돼버렸고, 중선이 돼버렸고, 만나는 교점인 여기가 바로 뭐다? G, 무게중심이다. 이거를 앞에서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만 배운 학생들은 이게 왜 무게중심이 돼요? 라는 의문을 갖다 품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 미리 세 중선 혹은 두 중선의 교점도 무게중심이 된다라고 미리 알려준 거야. 이 넓은 해안. 자, 그래서 두 중선이 지나게 되니까 무게중심이 되며 이 무게중심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요 삼각형 마저 그려봅시다. 삼각형 AD, C. 역시 마찬가지로 요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이렇게 할까? 요 교점은 G'이라고 해놓고선 G는 ABC의 무게중심, G'은 ACD의 무게중심. 이렇게 알아놔야 된다. 다시 한번.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은 그 선분들을 각각 이등분하기 때문에 한 꼭지점에서 중선을 그려놓고 보니까 무게중심을 두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의 삼각형이 나오니까. 아시겠죠? 이거와 관련돼서 보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첫 번째는 길이, 두 번째는 넓이입니다. 자, 길이부터 한번 봅시다. 2대1로 나눈다 그랬지? 얘랑 얘도 2대1이죠. 다음, 얘도 2대1이죠.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2대1은 삼각형 ABC에서의 2대1이고, 요 2대1은 삼각형 ACD의 2대1인데, 사각형, 성질, 평행사 변형. 요 대각선 이등분됐을 때, 이등분되는 요 곡과 요 길이 전체가 어때요? AC가 BD를 이등분한다고 봤을 때, BO와 OD는 길이가 같지? 길이가 같은 것을 2대1로 나눴으면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어떻다? 같죠? 그렇다면 1 더해서 여기가 얼마? 2가 된다라는 거야. 아, 쌤!
그렇다면 결론은 2대 2대 2가 되네요. 약분하면 1대 1대 1로 나눠지게 되네요. 아, 신기해라. 와우. 자, 1대 1대 1이 된다라는 요것들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 예. 성분 BD의 길이가 24cm라고 한다면, 24cm. 성분 BG의 길이와 성분 G'의 길이와 성분 G'D의 길이는 각각 몇 cm인가요? 문제가 나오면 몇 cm라고 한다. 24를 1대 1대 1. 즉, 3등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8, 8, 8cm가 된다. 길이. 이해갑니까? 자, 다음. 넓이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무게중심이 2대 1로 나눠지게 되니까 요걸 물어볼까 한번. 요 사각형 OGMC, 사각형 OGMC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자, 그때 기준이 나온 게, 예를 들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48이라고 하자. 그때 OGMC는 얼마냐 이거야. 잘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중선을 그려. 이게 요령이야. 중선을 그려. 그려봤을 때, 아!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를 작도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삼각형 6마리.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자. 이 6개의 넓이는 모두 어떻다? 같다. 그 중에 몇 개? 2개잖아. 그죠? 그러면은 OGMC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몇 분의 몇? 6분의 2, 즉 3분의 1이군요. 3분의 6분의 2라고 쓸게. 그냥 니들 알아보기 쉽게 6분의 2군요. 근데 삼각형 ABC는 또 바꿔 써봅시다. 삼각형 ABC는 사각형 ABC의 넓이 얼마냐?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왜 2분의 1이야? 이거 왜 사각형 ABCD 2분의 1이냐? 밑변 길이 같죠? 대변이니까. 그 다음 높이 어떻게 해? 높이 같잖아. 그죠? 사각형 ABCD의 사각형 ABCD의 2분의 1이군요. 삼각형 ABC는 그 중에 6분의 2군요. 즉 3분의 1이군요. 됐어요? 자, 요거 갖다가 그대로 놓으면은 요거 위에다 쓸게요. 사각형 ABCD가 48일 때. 자, 풀이 한번 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ABCD 넓이 얼마? 48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다. 3, 2, 6으로다가 나눠주면 8만 남게. 24, 8. 이렇게 되고.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 갑니까? 이해 가야 되는데. 자, 내용은 요 정도까지 살펴보면 돼요. 요 이상의 내용들은 뭐 굳이 살펴본 없고, 나머지 문제 풀면서 보면 됩니다. 문제 6개 준비해 놨으니까, 6개 문제 풀면서, 차차 알아갑시다. 나오는 동안, 지우개도 좀 닦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2대 1이잖아. 2대 1이고, 길이 같죠? 그죠? 길이 같은 걸 2대 1로 나눴으니까 1과 1은 같을 거 아니냐. 2대 2대 2. 1대 1대 1. 1, 1, 대 1, 대 1. 3등분 한다 이거. 그 다음 넓이. 넓이는 저번에 했었잖아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작동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삼각형 6개는 넓이가 모두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2개니까. 삼각형 ABC 넓이는 사각형 ABCD의 2분의 1이니까 요 넓이 구하고 요거 3분의 1 해주면 되겠네. 됐죠? 자, 문제 보면서 뭐 이렇게 복잡해? 자, BP 중점이래. 뭐 아까 그림 똑같겠죠? BP는 BO 길이 얼마야? 3분의 2겠네. 2대 1로 나눠지니까 다시 2대 1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BO 길이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죠. BP를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이 BP 길이는 또 OD
OD 길이 얼마일까? 요 길이랑 요 길이, BO랑 OD는 같으니까 역시 말 그대로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BD 길이의 몇 분의 몇일까?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자, BD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D 길이는 BD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지 말고 요렇게 한번 해보자. 3분 BO와 3분 OD는 같은데 3분 BD의 BD 맞죠? 3분 BD의 2분의 1이지. 그죠? 그러면 BP는 3분 BP는 3분의 2 곱하기 3분 BO잖아요? 근데 BO가 2분의 1 곱하기 3분 BD랑 같으니까 약분해서 어떻게 된다? 3분의 1 곱하기 BD가 되겠네. 3분의 1. 자, 그 다음 PQ. PQ의 길이야. PQ의 길이는 PO 플러스 OQ죠. 3분 OQ. 그죠? 요 길이는 PO 길이가 얼마야? BO 길이의 3분의 1. 그 다음 OD는 얼마야? OD는 3분의 1이죠. OD 길이의 OQ는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 BD 길이.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 같은 방법으로 BO나 OD나 2분의 1 BD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3분 PQ는 3분 PQ 물어본 거지? 3분 PQ는 3분 PO 여기 3분 PO 이거 3분 OQ죠? 왜 있냐? 3분 PO는 어떻게 돼요? PO 길이는 PO 길이는 전체 OBO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BO가 2분의 1 곱하기 BD니까 얼마가 나온다? 6분의 1 3분 BD가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 POQ 3분 OQ 길이는 어떻게 돼요? 3분 OQ 길이는 내가 너무 어렵게 하나? 3분 OQ 길이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똑같이 여기 마찬가지로 BD니까 6분의 1 3분 BD가 나와요. 두 개 더하면 얼마냐? 6분의 2 3분 BD가 되겠죠? PQ 길이는 약분하면 3분의 1 나오겠네.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좀 복잡하게 계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한테 식을 다 써줘 본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그림의 평행사변형 ABCD에서 점 M은 BC의 중점이다. 사각형 ABCD가 24일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야, 삼각형 ABC는 얼마냐? 사각형 ABCD에 2분의 1이잖아. 얼마야? 12가 되겠네. PMC! 아! PMC는 이거 무게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요 삼각형의 6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12의 6분의 1이라고 12 곱하기 6분의 1 얼마야? 내가 설명 계산 못해서 썼겠어? 니들 알아보라고 한 거야. 의심하지 마. 2가 되겠죠. 선생님 두 개는요? 두 개는 뭘 누군 걱정하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버리면 된다. 이게 요령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게 두 개니까 얼마야? 두 개니까 사각형 PMCO래. 근데 PMCO 사각형 PMCO는 넓이가 얼마나 된다? 얼마가 돼? 여기 PMC가 2니까 얘는 4가 되겠네. 됐어요? 문제가 어려울 듯 보여줄 것 같으면서 너무 쉽다. 자, 먼저 중점 이거 사각형 ABCD가 60일 때 M의 중점이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요것도 이게 몇 분의 몇이 그러지 말고 요렇게 거부라 그랬잖아요. 사각형 ABCD가 넓이가 어떻게 해? 60이죠? 그죠?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야? 반대이니까 30이지. 이 30 중에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넓이가 다 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30 중에서 6분의 1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5가 되겠다. 그죠? 자, ABC의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 ABC의 넓이. 근데 G', C의 넓이가 2래요. 그럼 요것도 얼마야? 요 사각, 삼각형이 2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 또한 얼마야? 2가 되겠죠. 왜? 요거 삼각형인데 AD가 무게중심이니까 요거 중선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같으니까 이삼각형과 이삼각형 넓이 같은데 공통 부분 빠졌으니까 여기 2면 여기 2가 되겠지.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가 2면은 여기가 2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요렇게 놓고서 요걸 밑변으로 보면은 2대 1이니까 여기 2면 여기도 1이, 여기도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삼각형의 전체 넓이는 어떻게 돼요? 2, 2, 1, 1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이 되겠다. 그죠?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다? 어, 그럼 선생님한테 알려줬었죠?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 같다, 안 같다? 같죠? 그리고 또 이 삼각형도 넓이 같다. 한마디로, 삼각형 요 놈, 요 놈, 요 놈은 어떻게 된다? 3분의 1이다. 어떤 삼각형에? ABC 삼각형에. 자, 삼각형 GBC는, GBC는, 삼각형 GBC는 삼각형 ABC의 3분의 1인데 GBC 넓이가 6이래요. 삼각형 ABC. 됐죠? 그럼 삼각형 ABC는 얼마야? 삼각형 ABC는 넓이가 18이 되겠네. 됐어요? 3, 6의 3배.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죠? 그 다음 11번. 다음 그림에서 점 G는 ABC의 무게중심이래. 그 다음 점 DE가 각각 BG, AG의 무게중점이면 AG의 중점이고 ABC 넓이가 30이래. 이 넓이 전체가 30이래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데 쌤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하지 말고 중선 그려주라고 했잖아. 그 많이 봤던 그림 나오지? 여기도 중선 다 안 그려줬으니까 중선 그려줘봐. 모르는 거니까.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거 다 구해서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해야 돼? 그냥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자, 삼각형 ABG랑, ABG랑, 삼각형 BCG랑, 그 다음 삼각형 ACG랑, 선생님 넓이 다 어떻다 그랬어요? 얘 넓이, 얘 넓이, 얘 넓이. 아까 다 같다 그랬잖아. 전에 시간. 됐어요? 그 다음, 이 삼각형과 이 삼각, 이제 요 삼각형을 봐봐. 지워줄게요. 요거 하나 보여줄게. 요 삼각형을 봐봐요. 빨간 거. 요거, 요거 가운데 중선, 중점을 연결하고 있지, 지금. CE가 중선이란 얘기죠. 삼각형 AGC에. 그럼 봐봐요. AGC 넓이의 반대이란 얘기네. 이해 갑니까? 자, 삼각형 EGC는, EGC는, 삼각형 AGC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 왜? 노란색 삼각형을 봐요. 이 삼각형을 봤을 때도 삼각형 GBC의 중선을 그린 거죠. CD는. 여기, 여기 이제 길 같잖아. 그 얘 길이랑, 여의 넓이랑 얘 넓이랑 같겠지. 이해 갑니까? 그럼 이 노란색 삼각형의 이 색칠한 부분은 반땡이 되겠네. 근데, 요것과 빨간색이 같은데 그 반땡끼리 합친 거니까 얘랑 얘랑 넓이가 같겠다. 이해갑니까? 한마디로 뭐야? 얘랑 얘랑 넓이 같다라는 것은 뭐 얘랑 얘랑도 넓이 같고 얘랑 얘랑도 넓이 같은 건 같은 거니까 하나 삼각형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요? 아니면 요거 따로 구하든가. 이 삼각형의 반땡, 이 삼각형의 반땡. 요거 요거 됐어요? 그러면 전체 넓이 얼마야? 전체 30이죠? 전체 넓이 30에 어떻게 요 삼각형 하나 혹은 요 삼각형 하나를 갖다 물어본 거니까 3분의 1을 곱해주면 넓이가 10이 나오겠네. 이해가요? 아니면 이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 하나, 이 삼각형이 다 넓이 같지. 전체 넓이가 30이니까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도 10인데 그 중에 반땡한 거니까 5, 그 중에 반땡한 거니까 5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가요? 자, 요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 가질 거네. 문제는 뭐 모르면 어렵지만 알면 더 쉽죠. PQ의 길이 뭐래? PQ의 길이. 쌤 이거 PQ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자, 그림이 안 보일 뿐이야. B랑 D랑 연결만 짠 해놓으면 아 매직이야. 굉장하게 보일 겁니다. 어떤 굉장한 거냐? 삼각형 ABD. 삼각형 ABD. 그 다음 삼각형 BCD.
그 중에서 만나는 교점인 요것은 삼각형 ABD의 무게중심. 그 다음 만나는 교점인 요큐는 BCD, 삼각형 BCD의 무게중심. 그럼 우리 이거 기억나냐? 전체 대각선이면 얘랑 길이 같죠? 근데 2대 1로 나누지. 여기도 2대 1로 나누죠. 길이가 같은데 2대 1로 나누니까 얘도 길이 같겠지. 그럼 합쳐서 2가 되겠지. 아이고. 합쳐서 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2대 2. 1대 1대 1 나눈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서 보니까 선분 AC가 36cm고, 그러면 선분 AP랑, 선분 PQ랑, 선분 QC랑, 길이가 다 같다 그랬잖아. 그럼 36 곱하기 PQ 길이는 얼마? 3분의 1이니까 12cm가 나와. 됐어요? 문제를 풀 때 최대한 개념 설명을 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설명이 좀 길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더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뭐만 남았냐? 닮으면 활용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던 뭐 무게, 넓이, 아, 무게는 안 가자. 넓이, 그 다음 부피, 요것들만 남았어요. 축척, 그것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는 문제 풀면서 또 해봐야 되니까, 요거 다음에 찍고 다시 또 보여줄게요.